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지원책을 펴고 있고 지방 거점 국립대는 지역 발전의 중추로서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. 지방 거점 국립대를 이끌어갈 수장이 누가 되느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총장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. 선거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두 번에 걸친 투표 결과 기호 3번 허영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허영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환산 득표율 13.4%로 1위와 3.4%포인트 차로 뒤졌지만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1위였던 이형철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. 허 후보는 경북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향상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과 연구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정을 제가 1조 5천억 약속시켰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1인당 4천만 원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. 그래서 그것들이 확보돼야 교육, 연구, 복지도 말씀드린 공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기 전 이형철, 허영우 두 후보 모두 결선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경북대 총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투표 결과 2위를 한 후보가 총장이 된 아픈 역사가 있어 결선 투표 결과에 두 후보 모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자세입니다. 결선 투표에서의 1, 2위 결과는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후보로 보고되며 후보 자격 적격성 검토 등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합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